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이제 명호들이 나오는 부분을 이제 보기 시작해야 될 텐데, 오늘은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의 10대 명호가 있는데요. 그 관세음보살님의 10대 명호에 담긴 의미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즉 부처님 명호를 보면 부처님 명호가 상당히 많잖아요. 보통 이제 뭐 삼천불 명호경 이런 것도 있거든요. 부처님 이름만 삼천분의 부처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그게 경이에요. 경인 이유가 경은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걸 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이름만 쭉 적어놨는데 그걸 경이라고 붙인 이유는 부처님의 이름은 전부 다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실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의미로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자신의 본명들이 보통 있잖아요. 자신의 본명도 주로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막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은 이 법을 드러내는 걸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이는 그 주요 본명에 쓰이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 법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들이 많죠. 오늘은 그렇다면 부처님의 명호를 아무렇게나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처님 이름도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명호도 보면은 부처님의 명호가 열의 10호라는 게 있잖아요. 부처님의 이름이 열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지어졌는지를 한번 보면 그에 담긴 의미와 이 공부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의 10호라고 해서 열의 다른 이름 열 가지죠. 첫 번째가 이제 열애라고 부릅니다. 열애. 열애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을 열애시여 이렇게 열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열애의 이제 긴 이름은 이제 열애 여겁니다. 즉 여자가 같을 여자인데 그냥 한결같고 한결같다. 뭐 있는 그대로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가시는 분. 열애 여거는 올래자 갈 거자잖아요. 여유하게 왔다가 여유하게 가시는 분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는 이제 태어났는데 내 몸이 태어났다 내 몸과 마음이 태어났다 라고 생각해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집착해서 한평생을 이제 살아갑니다.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해서 거기 집착해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 왔으니까 이 세상에 기왕 한번 온 거 어떤 의미를 한번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이 세상에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남들보단 더 높은 자리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나라는 거를 내세우니까, 나란 아상을 세우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내가 왔다 하니까 내가 온 바가 있어요. 내가 온 바가 있으니까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온 내가 있으니까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죽지 않으면 안 되고, 늙지 않으면 안 되고, 아니, 늙으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되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네. 늙으면 안 되고, 병들면 안 되고, 또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열의 여거가 아닌 겁니다. 여여하게 왔다, 여여하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왔는데 왔다라는 생각이 있고, 갈 때 간다라는 생각에 걸리고, 생겨날 때 생겨난다라는 생각에 걸려 집착하고 죽을 때 죽는다는 생각에 걸려 집착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여거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죠. 근데 부처님은 와도 온 바도 없고 가도 간 바도 없다. 삶과 죽음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생사만 그러느냐? 사실은 뭐가 생사일까요? 태어나고 죽는 게 생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진실이 100% 드러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언제나 목전에 당처가 있다 이러잖아요. 목전에 눈앞에 당처. 언제나 진실이 그냥 눈앞에 100% 드러나 있다. 어디 딴 곳에 갈 필요가 없다. 이 공부는 생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눈앞에 100%가 언제나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눈앞이 전부라는 얘기거든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태어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태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태어난 적 있습니까? 그 생각해야지만 태어남이 있다는 착각이 일어나죠, 그죠? 죽을까요, 내가 진짜 과연?
여태까지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도 여러분이 죽는다라는 걸 경험해 보지 않았죠? 검증해 보지 않았죠? 아, 내가 검증해 보지도 않은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남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죽겠지 하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죠? 그거 다 생각이잖아요, 생각.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죽는다라는 건 생각입니다. 실제 죽을지 안 죽을지 어찌 알겠어요,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낙처를 이제 아셔야 되죠. 즉 태어났다, 죽는다, 이건 과거나 미래잖아요. 과거도 환상이고 미래도 환상. 과거나 미래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자리를 경험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났다 죽었다라는 게 허망한 망상이겠죠. 망상, 분별입니다. 그러니 태어나는 거, 늙고 병들고 죽는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태어나고 죽는 것만 생사냐? 태어나고 죽는 것만 생사가 아니라 매일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사느냐 하면 매일 뭘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생겨나게 만듭니다. 태어나게 만들어요. 인생에서 매 순간 태어나게 만듭니다. 매 순간 창조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조물주, 창조주가 누구냐? 바로 내 하나의 허망한 생각이 내 인생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고요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가 문득 한 생각 일어나면 갑자기 거기 꽂히게 됩니다. 생겨나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 만들어버린 거예요. 뭔가를 하나 생겨나게 만들어버리면 거기 이제 걸려서 집착해서 갑자기 내 인생에 그걸 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생각에 딱 사로잡힌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하나 생겨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생로병사, 성주계공, 생주이멸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그걸 하나 사서 해소하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을 포기해서 그냥 어떻게든 마음을 접어서 해소하거나 어쨌든 하나로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그게 그 생사가 사라지죠, 그죠? 그럼 그게 이제 더 이상 나를 걸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어떤 지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똑같아요. 모든 매 순간 하루 종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냥 이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밥을 먹고 갑자기 막 긴박하게 뭘 하던 게 있어가지고 공양을 하고 나서 그냥 막 그거를 막 계속 한참 하다가 약간 이제 찌뿌둥해서 이제 기지개를 이렇게 켜다가 문득 커피 한 잔 안 먹었네 이 생각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그 생각이 일어나면 또 이제 커피를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이제 커피가 예를 들어 커피가 이제 커피를 내려먹는 커피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지. 커피콩 예를 들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아 이게 없을 그냥 아예 생각이 없을 때는 먹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내가 먹어야 될 커피가 없다. 제가 인도 갔을 때도 커피 티벳을 몇 봉을 가지고 갔는데 그게 한 두 달 지나니까 한 달 넘어가니까 이제 없어지고 제가 그 보이차랑 뭐 이거 차를 여러 가지를 조금씩 가지고 왔는데 한 달 딱 지나니까 이게 너무 추우니까 계속 사 먹어서 없는 거예요. 너무 차 생각이 간절한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마침 히말라야 갔다 내려오다가 감기가 생겨났는데 제가 감기 걸리면 항상 막 차를 달고 먹으면서 항상 약을 안 먹고 감기를 항상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차가 너무 생각이 너무 간절한데 차 마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에서 내려오자마자 어디 이제 카트만두에 한국인 식당을 하는 데를 가서 뜨거운 국물을 먹으려고 갔는데 어이 거기 마침 사장님이 당신 무슨 옥상에서 뭐 차를 마시고 있다고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보이차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반가운지 그게 그렇게 막 행복하게 막 그냥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즉 없으니까 제 안에서 막 더 간절하고 그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데 없으니까 막 더 먹고 싶고 이런 생각이 더 나를 휘두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너무 한 생각 일으키면 그 생각에 내가 걸리게 되는 거죠. 막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예를 들어 여러분도 이제 비슷하죠. 뭐 집에 청소를 하다가 청소기가 조금 고장이 났다든지 이러면 어떤 인연 따라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고 뭔가를 창조하게 돼요. 이걸 사야 되겠다 하는 한 생각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냥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옆에 어디 옷집이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을 봤다. 그럼 그때 이제 한 생각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가볍게 인연 따라 그냥 사야 되겠다 필요한 한 생각이 일어났다 그럼 그냥 가볍게 사면 되고 안 사면 말면 되고 깔끔하게 그죠?
필요해 이러면 사면 되고 돈이 없어 이거 살 건 안 돼 그러면 안 사면 되고 그냥 둘 중에 하나로 딱 정리하면 거기 길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하면 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볍게 저지르면 되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막 그냥 괴로워하고 고통받아 하고 뭐가 좋은가 안 좋은가 막 골치 아파하고 나는 더 좋은 걸 사고 싶은데 나는 그걸 못 사니까 나는 비참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걸리게 되는 것이죠. 한 생각에. 이와 같이 우리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다가 항상 매 순간 뭘 창조해냅니다. 계속해서. 창조해내고 스스로 창조해낸 거에 걸려 넘어져요. 이러다가 예를 들어 이것도 비슷하죠. 손자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냥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서 잘 가겠지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 좋은데 대학교를 가서 어디 좋은 과를 가가지고 이 대학 이 과를 가면 딱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딱 일어났는데 남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그 대학 그과 간의 손자가 너무너무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얘를 여기 보내야 되겠다 그 생각 일어난 건 괜찮죠. 일어나면 그냥 가볍게 야 이런 과는 어떠니 이런 학교는 어떠니 한마디 얘기하고 본인이 어? 솔깃한데요? 이러면은 얘기해 주면 좋은 거고 그리고 본인이 아니다 이러면 그냥 말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게 이제 열의 여고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면 그걸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오케이 하고 말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생각 뭔 생각 일어났다 이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하지 못하겠다면 안 하면 돼요. 내가 이걸 뭐 못 먹어서 비참하다 내가 가난하다 이런 생각 할 필요 없단 말이죠. 어디 저 뭐 비싼 아파트에 살고 싶다 한 생각 일어나면 살면 돼요. 돈 있으면. 근데 내가 돈 없어서 살 여건이 못 된다. 그럼 깔끔하게 안 살면 돼요. 너무 단순한 거죠. 이게 열의 여건입니다. 여여하게 왔다 여여하게 가는 한 생각에 오고 가는 거를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왔다 가라 괜찮다 마음대로 해라. 왜 우리 마음은 번뇌직보리 생각이 일어나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열의 여거하지 않고 오대로 내버려 두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오면 오는 걸 붙잡고 가는 건 갈 때 또 괴로워하면서 붙잡고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것이 나를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머니가 너는 반드시 A대학을 가야 돼 아니면 넌 반드시 A라는 회사에 취직해야 돼 여기 집착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식과 점점 더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고 걔도 힘들고 근데 가볍게 야, 갑자기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 참고해 가볍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괴로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식도 괴로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얘기해 줄 때 오히려 자식은 더 부모님 말을 귀담아 듣게 돼요. 그냥 흘려듣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내 인생에서 매 순간 창조돼요. 뭔가 막 계속 생겨났다 사라졌다 해요. 그리고 생겨났다 사라진 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열의 여고 할 수 있도록만 그냥 허용해 주면 됩니다. 근데 그걸 붙잡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생사가 왔다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왔다 가고 생각들이 왔다 가고 이 생각 저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아무 문제 없다. 열의 여고 하도록만 허용해 주면 됩니다. 허용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무 일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오는 일 가는 일이 많이 있죠. 부처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인생은 똑같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열의 여고 하게 되죠. 좀 크게 심각하게 집착 안 하고 뭐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 여러분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깨달음을 얻고 난다고 하더라도 괴로움이 완전 사라져서 그 사람 인생엔 더 이상 괴로움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괴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느냐? 그전에 괴로움 때문에 이제 막 휩쓸려 가면서 열의 여고 하지 못하고 휩쓸려 가면서 괴로움으로 인해서 막 끌려다니면서 괴로워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괴로움이라고 내가 해석한 그 현실이 실제가 아니다. 실상이 아니다. 인연 따라 왔다 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아, 이게 나에게 온 진실이구나. 아, 실상으로 나에게 왔구나라는 사실을 온전히 훅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절로.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내버려 두는 거, 허용해 주는 겁니다. 허용해 주면 그게 훨씬 빨리 지나갈 뿐 아니라 그게 나를 집어삼키지 않게 됩니다. 그냥 일어날 뿐. 그래서 가슴 양팔 벌리고 괴로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감당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저
처음 예전 옛날에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그 이제 전방에 그 신병 교육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장병들을 상담할 때 보면 한 2주 3주 왔는데 너무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 너무 받아 가지고 죽어도 못 하겠다 싶을 만큼 막 이런 친구들은 한 1, 2주 이래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내보내 줘요. 내보냈다가 나중에 다시 마음 추스를 다시 들어오라고. 몸이 너무 아프거나 뭐 본인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이러면. 근데 그 1, 2주 사이에 어떻게든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난 죽어도, 야, 너무 힘들다. 난 죽을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이 막 길을 씁니다.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전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 놔두면 전 자살합니다. 전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 죽겠다 그래요. 근데 이게 꾀병인지 아닌지 대충 보이잖아요. 꾀병인 것 같으면 이제 많은 사람이 상담을 해서 꾀병인 것 같다 싶으면, 넌 아니야. 이래가지고 딴 사람들은 보내고 얘는 안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결정 나고 나면 이제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전역할 때까지는 죽든 살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처음에 한 2주 동안 그 결정 내려지기 전까지 엄청 불안하고 초조하고 실제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이 불안 초조하던 애들이 2주 지나가지고 갈 사람 가고 이제 남은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딱 받아들고 나잖아요. 내가 이제 별의 별짓을 해도 나는 못 나간다는 게 확실해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주, 4주 지나면 적응 잘 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예 그걸 받아들여버리면 거기서 적응하기 훨씬 빨라요. 괴로움이 왔을 때 그걸 확 받아들여버리면 괴롭지 않아요. 내가 큰 집에 잘 살아가지고 으리아리한 집에 살다가 가난해져서 갑자기 작은 집으로 이사갔다. 그걸 그냥 확 받아들여버리면 괴롭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미련이 남아서 그 옛날에 살던 집 지나갈 때마다 여기가 내 집인데 하고 미련을 두면 그게 자기를 괴롭힐 뿐인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나면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내 마음에서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지 현실적인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여전히 남편은 그 남편 그대로죠. 여전히 자식도 그 자식 그대로죠. 내가 그냥 이 남편을 온전히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이 남편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오케이 인정하고 허용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고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를 내가 집착해서 그냥 거래가 실제 있는 것처럼 실제 뭔가가 실체가 뭔가 오고 실체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할 뿐이다. 두 번째는 응공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아유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뭐 이러거나 아유 뭐 밥 먹을 자격도 없는 녀석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즉 이게 밥 먹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내가 이 밥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부처님은 응당이 공양받을 만한, 공양받아 마땅한 분이다, 이 소리예요. 응공. 응당이 공양받아 마땅한 분. 이 만 중생으로부터 공양받아 마땅한 분. 하나도 그 공양의 흠결이 없는 마땅한 분이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내가 밥 한 끼 먹을 때, 사실은 그 밥 한 끼 속에 온 우주 법계 전체가 담겨 있다는 얘기를 했죠. 온 우주 전체가 나에게 이 밥 한 끼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존재가 아마 크고 작은 모든 인연을 다 하면 중중무진으로 온 우주 전체가 여기 담겨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무슨 파리 땡땡땡에서 무슨 비스켓 같은 걸 이렇게 갖다 주셨길래 그 겉에 포장지를 보니까요. 이 비스켓 하나에 담겨 있는 그 성분, 그게 보니까, 와, 정말, 한 10개국 정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미료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 막 여기서 이거 저기서 막 다양한 걸 이렇게 쓰나 보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그거 하나를 만들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음식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조미료 하나에도 몇 개국에 있는 조미료가 다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 음식 하나가 정말 온 세계 각국에서 다 오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오는데 들어가는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줘서 나를 이렇게 내 한 끼를 무사히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온 우주 전체가 도와서 나를 연기적으로 도와서 나를 이렇게 밥 한 끼 먹게 해주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이 밥 한 끼 먹는다라는 게 얼마나 이 우주법계에 감사해야 할 일이고 이 우주법계에 어찌 보면 빚지는 일이고 그러니 내가 나도 내 인생을 사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해야지요. 내가 남들을 밥도 사주고 힘들면 힘든 것도 도와주고
또 괴로우면 괴로움을 해결도 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나 또한 그들에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존재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로서 다른 누군가에게 무한한 도움을 주고 있고 무한히 살려주고 있어요. 나 또한. 사실은 뭐 우리가 들숨 날숨을 쉬는 것조차 이 숲과 인간은 숲은 산소를 받아들여주고 이산화탄소를 버리시고 또 우리는 이제 반대로 산소를 들이셔서 이산화탄소를 내시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순환을 함으로써 이 지구가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다라는 자체가 이 온 우주를 살리고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부처라는 것이 존재 자체가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늘 놔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사실은 특정한 행위를 해야지만 내가 부처가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니고 칭찬받아 마땅한 게 아니고 모든 존재는 존재 자체로 칭찬받아 마땅하고 존재 자체로 무한한 어떤 응공이죠. 응공. 응당의 공양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부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응당이 공양받아 마땅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늘 사람의 공양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인간만 부처님께 공양하는 게 아니라 하늘 세계, 즉 이 말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체 유주무주의 일체 모든 존재, 모든 존재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다. 그 일체 모든 존재가 여러분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정변지라고 해서 진리 정변지는 변은 두루두루 두루 미친다 이 소리거든요. 두루두루 일체 모든 것을 두루두루 바르게 아는 지혜다 이 소리예요. 정변지. 바를 정자. 바르게 두루두루 아는 지혜. 즉 이 말은 진리를 여실히 깨달아서 이 우주와 인생에 대한 모든 어떤 진실을 깨달은 분이다라는 얘기죠. 이걸 이제 정각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정변지 이러니까 아 부처님이 되면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저도 옛날 그런 줄 알았어요. 부처님이 되면 저 지금 저 서울대 박사분들이 논문 쓰고 또 삼성, LG 뭐 이런 대기업에서 뭐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깨달은 부처님만 있으면 삼성에 갖다 놓으면 삼성에서 모르는 거 다 가르쳐주고 뭐 뭐든지 그냥 뭐 과학자들이 모르는 거 부처님한테 질문만 하면 부처님은 다 알려주고 이럴 줄 알았어요. 국가에서 정책 애매한 거 있을 때 부처님이 다 답을 주고 다 줄 줄 알고 모든 분야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주선을 가는 로켓을 만드는데 우주선을 만드는데 그 모자란 부분은 부처님이 딱 답을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부처님인 줄 알았죠. 그런 게 부처님 아닙니다. 부처님도 모르죠. 당연히 부처님도 모르죠. 자동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동차 원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부처님이 요즘 부처님이 나타나신다면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럼 자동차 타고 다니다 고장이 나면 당신이 어떻게 고치겠어요? 카센터가 맡기지. 뭐든지 다 아는 그런 걸 다 아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무엇을 아느냐? 그렇게 하나하나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다 분별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분별의 지식을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분별의 지식이 근원이 무엇이냐? 분별의 지식을 파도라고 했을 때 그 근원은 바다잖아요. 그 근원 바다 본질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번뇌 망상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무수히 많은 생각들의 본질이 뭔지를 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하고 있는 그것의 근원을 안다는 것이지 그 겉에 드러난 표면적인 것까지 다 안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은 모든 걸 다 아는 것이죠. 그게 진정으로 아는 겁니다. 왜? 그걸 본질을 알면 전체를 아는 거거든요. 온 우주 전체가 하나임을 아는 것이지 그 사사는 하나하나를 아는 것이 아니다. 또 네 번째는 명행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삼명 뭐 또는 그 행업 이런 표현을 써요. 삼명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다 이 소리예요. 삼명은 뭐냐면 세 가지가 밝은 분이다라는데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 이래서 뭐 육신통 가운데 이제 주요한 세 가지인데 숙명통, 천안통, 뭐 저기 우리 누진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렇지. 역시 부처님은 우리랑 다르지. 숙명통이 있어서 전생을 다 보고 천안통이 있어서 내 미래를 다른 사람의 미래까지 막 다 내다보고 천안에 눈이 있어서 다 내다보고 누진통이 있어서 모든 번뇌망상을 번뇌망상 저국받는 건 당연하지만 일체 모든 번뇌, 딴 사람들의 번뇌망상도 다 읽고 뭐 알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이게 이제 우리는 외도의 숙명이라는
불러요. 외도의 숙명통을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외도의 숙명통이 있고 바른 법의 숙명통이 있습니다. 외도의 육신통이 있고 바른 법의 육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삼명이라고 할 때 숙명은 전생을 안다는 거고 천하는 나나 다른 사람의 미래까지 훤히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숙명, 과거 전생에 대한 밝은 지혜가 있다. 미래에 대한 밝은 지혜가 있다. 이 소리는 전생을 보고 내생을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과거의 본질이 뭔지, 미래의 본질이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 과거의 본질이라는 건 허망한 착각일 뿐이다라는 사실, 미래라는 게 허망한 착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서 과거를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숙명통을 억지로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생에 대해서 또는 미래에 대해서 막 계획하고 막 점쳐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는 분이시죠. 과거나 미래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지혜가 진정한 어떤 정법에서의 삼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외도의 삼명을 알아가지고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그 뭐 법구경 같은 거에도 보면 나중에 이걸 주석서를 쓰면서 후대에 이제 부파불교에서는 완전 모든 것을 이제 머리로 해석해가지고 막 경전 막 내지는 무슨 뭐 논서를 막 써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법구경에 있는 다양한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막 나중에 논사들이 이제 막 전생 이야기로 막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꿰붙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거 전생에 이런 일이 있어서 부처님이 이 전생을 얘기해주고 이런 결과를 얘기해줬다 이런 식으로 막 주석서를 많이 만들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부처님도 전생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불교를 연구하면 학자적으로밖에 연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파불교를 우리가 참고는 하되 더 많이 불교를 교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앞서간 사람들이 한 거니까 참고는 하되 참고로서는 좋죠. 그래서 우리도 부파불교 뭐 청정도론 이런 것들을 많이들 참고는 하는데 참고까지만 해야지 그걸 막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불교를 공부할 때 보면 그냥 학자적으로 접근하는 부처님 가르침과 이 그냥 법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완전 달라요. 왜냐면 학자적으로 접근하는 다른 건 다르다, 맞는 건 맞다, 이게 왜 다른지를 선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설법도 들을만 하죠. 아,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도 공부하고 이러는 차원에서 듣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거든요. 왜 남들은 이것은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저건 저거고 저건 저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걸 땐 저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스님은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전부 다 하나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당신은 설법하기는 좋지만 왜 전부 다 하나라고 하면 속 편하니까 설법하기는 좋지만 그게 진짜 그렇겠느냐. 그럴 것 같으면 옛날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게 다르다라고 얘기했겠느냐. 그 사람들이 다 바보겠느냐. 이래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막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냥 제 얘기를 할 뿐이고 그분들은 그분의 얘기를 할 뿐이고 보살님은 보살님이 알아서 내가 이 얘기를 들을지 저 얘기를 들을지 그냥 스스로 판단하면 될 뿐 뭐가 옳다 그러다 막 얘기할 필요 없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내가 내 말이 옳으니까 그 스님 말은 틀렸고 내 말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다 자신의 근기에 맞게 얘기하는 것이고 다양한 근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저 또한 때로는 되게 쉽게 낮은 수준의 근기로 얘기할 때 있어요. 얘기하고 나서 제가 좀 찜찜할 때도 있어요. 괜히 했나 하고 당연히 저 또한 방편 얘기를 무수히 많이 하죠. 그러면 방편에 얘기한 것만 딱 듣고 나면 제가 한 말이 완전 틀려요. 누가 봐도 발은 안 먹이는 사람이 제가 한 법문을 듣고는 아주 수준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딱 좋죠. 그러기 쉬운 얘기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법으로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자꾸 분별로서의 공부를 해가서는 안 된다. 아 이건 방편은 방편대로 받아들이고 본질은 또 본질대로 받아들이고 또 방편은 방편대로 내가 걸을 건 거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 삼명이 밝으신 분이다라는 것이고 또 행업이 부족하신 분이다 해가지고 행족이라는 것을 저기 열방경에서는 개정의 사막을 행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른 행 개정해라는 사막을 바르게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누진명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가 다 했다는 거잖아요. 번뇌가 다 했다고 하니까 아 역시 그렇지 부처님은 과거도 허상인 줄 알고 미래도 허상인 줄 알고 지금 이 순간에 올라오는 번뇌 이 번뇌라는 허상을 완전히 도복받았구나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노진통이라는 건 노진명이라는 것은 번뇌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번뇌가 다 똑같이 있죠. 똑같이 있지만 만약에 의식이 없다라면은 번뇌 의식 아르마리가 없다고 하면 이게 죽빈지도 모르고 내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예 모든 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부처님이라고 해서 아는 사람 분간 못하겠어요? 이 사람은 안하니고 저 사람은 가섭인지 다 분별하고 안단 말이죠. 그처럼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번뇌망상의 본성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체득하는 것이죠. 필요할 때 다 쓰죠. 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성품을 보기 전에는 오히려 그냥 편하게 살았는데 성품을 보고 나니까 번뇌망상이 죽을 듯이 올라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옛날보다 더 머리 아파 죽겠다. 더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죠. 윗바사나가 저절로 되죠. 그러나 그 소리에, 그 생각에 크게 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번뇌도 마찬가지다. 노진톤도 생각이 아예 번뇌망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알아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좀 빨리 얘기할게요. 다음에 선선인데 선선은 잘 가신 분이 소리예요. 근데 실제 잘 가신 분이 아니에요. 저 피안의 언덕으로 잘 가신 분이 소리거든요. 가길 어디 가요? 아 여기가 피안이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여기가 차안이었고 여기가 피안이었구나는 사실을 알아서 잘 갔지만 간박 없는 거예요. 실제 간분이면 그분은 부처가 아니에요. 간 게 있고 오는 게 있으면 부처가 아니에요. 여래 여건데 어떻게 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가신 분이라는 말은 여여하게 잘 가고 잘 오신 분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에게 방편으로 설명해 주려고 저 피안에 잘 도착하신 분 이런 소리로 방편으로 잘 가신 분이라고 얘기를 한 것일 뿐이죠. 그 다음에는 세간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아까 앞에 말한 거랑 비슷한데요. 세간의 모든 어떤 삶의 원리, 본질을 알아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 구제할 줄 알고 본인 스스로를 구제한다. 그래서 세간적인 모든 괴로움들을 가져와서 질문을 해도 부처님께서 답을 주신다.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좀 다른 쪽으로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참 되게 감사하죠. 그 먼 데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세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죠. 병이 나서 죽겠다. 제가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자식이 대학 떨어져서 죽겠다. 제가 그걸 고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다. 내가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려요. 자식이 결혼을 안 해서 죽겠다. 제가 결혼 못 시켜줘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줄 수가 있다. 어떤 답을 줄까요? 그 원리가 단순하잖아요. 내가 A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부처님은 고칠 수 없습니다. 저도 고칠 수 없고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세간해는 있다. 이건 어떤 답을 주겠습니까?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굳이 저를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일이 벌어진 것은 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그 일은 벌어지면 안 돼. 그 일이 벌어지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나는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 벌어져야 돼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자식은 A라는 대학에 떨어졌기 때문에 괴롭다. A라는 대학에 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때까지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괴로움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줘요. 오면은 그 현실을 바꾸도록 못해줘요, 제가. 그 현실을 제가 어떻게 바꿔줘요. 심지어 오죽하면 그분도 워낙 오죽했으면 그렇겠느냐마는 가끔 종종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절에서는 다 도와준다고 하시고 스님 설법을 제가 들었다고 하면서 현금을 요구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 그것도 뭐 꽤 많은 돈을. 그러면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을 때 좀 되게 서운해하면서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냐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하는 분조차 있고 심지어는 아니 어떤 분들은 물론 대부분은 그래 얘기하면 아이 제가 그 말은 압니다. 제가 그냥 저도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너무 이제 안타깝기는 안타까워요. 이제 이것처럼
그 현실, 주어진 현실, 주어진 현실을 훅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한 거사님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거사님, 진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봤느냐? 그러고 나서 죽어도 안 되는 게 맞습니까? 하고 몇 가지를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해줬더니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말 듣고 오니까 제가 사실은 100% 노력을 하진 안 한 게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만든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이렇게 상황 주변 사람들도 화가 나고, 이렇게 했던 나를 이렇게 만든 주변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고 분노에 차서, 나는 지금 이만큼만 해도 나는 최선을 다한 건데 저놈들이 나쁜 놈이란, 내가 막 그 울분 때문에, 그 화나는 것 때문에 이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 현실을 받아들였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더 어떤 열심히 뛰고 했을 텐데, 화가 나니까 그 화나는 마음 때문에 더 괴로워서 현실에 집중이 안 되더라. 근데 이걸 지금 스님 말씀처럼 확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래, 어차피 그놈 때문에 내가 잘못됐어도 이게 내 문제구나, 그놈 욕할 필요 없구나 하고 그냥 확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건 이제 누구에게 기대할 필요가 없네요. 왜?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그래서 심지어 저 말고도 딴 절, 큰 절 주지스님도 찾아갔었대요. 돈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의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문제가 아니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전부 다 내 문제입니다. 남들이 나한테 사기 쳤어도 그게 사실 내 문제입니다. 왜 그 사기를 나에게 쳤겠어요? 나에게 그런 또 인연이 있으니까 나에게 친 거라 일단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의존적인 마음이 안 생기고, 그래야 이 문제를 내가 훅 받아들이고 빠져들게 되고, 그랬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옵니다. 그 말을 딱 하고 나니까 이분이 아주 목소리가 밝아져가지고, 제가 뭘 해야 될지 알았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거 충분히 타개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내가 한 두세 달만 막 열심히 하면 당장 급한 거는 해결할 수가 있는 게 확실한데, 내 마음이 너무 상처받아서 그걸 도저히 못하겠었는데, 내가 한 생각 돌이키고 나니까 그걸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즉, 그 괴로움은 바꿔줄 수 없어요. 현실은. 그거를 훅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뿐이죠. 이처럼 세간을 바꿔주는 게 부처님이 아니다. 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냥 그건 내가 어쩔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해줘서, 그래서 세간적인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일 뿐이죠. 일곱 번째는 무상사라고 해서 더 위가 없다. 부처님처럼 부처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은 없다. 더 완전한 분이 없다. 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은 없다라는 뜻이죠. 무상장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뭐 부처님이 깨달음도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해서 더 높은 것도 없고 더 동등한 것도 없을 정도의 최상의 깨달음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다음 조어장부라고 해서 조어한다. 쉽게 말해서 조어는 조복받을 줄 알고 제어할 줄 안다. 자신의 마음을 막 번뇌망상에 죽구는 마음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대상의 경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조복받고 제어할 줄 안다. 조어할 줄 알고, 또 타인들이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어하면 되는지를 지혜롭게 설화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으신 장부다 해가지고 조어장부라는 말을 쓰고요. 이제 아홉 번째로 천인사라고 해서 천상세계와 인간의 이제 스승이다. 천상에 있는 이 천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체 모든 존재 비존재 일체 모든 이들 일체 모든 뭐 무삼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무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체 모든 무삼들의 스승이다. 그래서 하나 뭐 저 쉽게 말해서 염라대왕이 됐든 이 천상세계가 28개 천상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수직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첫 번째 천상세계에서 보면 그 위에 있는 천상세계, 하늘세계가 너무 대단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의식 수준의 천상세계에 비해서는 하늘세계가 훨씬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인데 저 하늘세계가 훨씬 뛰어나다고 느끼는데, 그 하늘세계에 있는 신들은 그 위에 있는 하늘세계 신들을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 나는 도저히 저까지 가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 막 하느님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위에 하늘나라로 또 어렵게 어렵게 갔더니, 그 하늘나라는 또 그 위에 하늘나라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중층적으로 28개나 천상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생이 하늘세계에 1단계만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 다음 단계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깨달음의 공부는 그 모든 천상세계를
한순간에 뛰어넘는, 그래서 그 모든 선상세계 신들이 전부 다 부처님께 법문을 듣는, 그 경전에 보면은 경전에 항상 수없이 많은 출가자, 재가자 뿐 아니라 수많은 천상세계 신들, 불보살님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가지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무순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불세존 이럽니다. 부처님 또 세존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깨달은 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간에 가장 어떤 존귀하신 분, 부처님으로서 세간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세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가장 존귀한 존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